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, 소확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법한 것들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오는 23일 올스타전 1일차 대표팀 평가전에서 맞붙을 라이징 스타 팀 명단이 발표됐죠.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의 선수들 중에서 참가가 가능한데요. 우리 롯데에서만 무려 5명의 선수가 발탁됐습니다. 한동희, 추재현, 정보근, 김진욱, 나승엽 이렇게 총 5명의 선수가 스타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. 그래서 그중 몇 명 선수들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라이징 스타팀에 운 좋게 뽑혔는데 또 롯데를 또 저희 젊은 선수끼리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징 그것도 유니폼을 다 맞춰준다면서요? 네, 파란색 보의 액자 그건데요. 보리야? 라이징 스타 액자 사드릴까요? 네? 좀 만족했는데 유니폼 나와요? 네, 액자는 아니라도 뭐 집에 보관해. 와근데 부담스럽다. 한동희 선수? 동희 씨. 그 라이징 스타 뽑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소감이요? 가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보은이랑 같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. 영혼이 없으시네요. 진혁이? 야, 쉴 때 많아. 월화수시니까 쉴 때 많아. 운동한대요. 왜? 이겨야죠. 대표팀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라이징 스타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여러분, 정훈 선수의 블루투스 타법 다들 아시나요? 과연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비결 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오늘 정훈이에요? 네. 맥이나 좀 그럴싸한 걸 좀 가져올래? 아니, 야구 안 해봤잖아. 네. 가능하다 생각하나? 그 약간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모른다니까. 왜 된지는지 몰라 나도. 알고 하면 말이 안 되지. 지우가 그거 보고 따라하잖아. 짝대기만 보면 던진다고. 동그란 것도 던지고 긴 짝대기도 던지고. 아들 지우가 이 타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재밌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.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 정훈 선수의 올 시즌 불타는 타격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제보를 받았는데요. 바로 어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영환 선수 본인이 이 글을 올린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본인 등판에 확실하게 밝히는 사실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아니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 글을 올린 사람이 최영환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거를 제 친구가 보내줬어요. 네. 친구가 올리면서 이거 설마 네가 적은 거 아니지 이렇게 올린 거. 그 저는 보고 혹했죠. 뭐 열받다기보다요. 그래도 뭐 사진도 올렸더만요. 무슨 사진이요? 그러니까 저 뭐 증명사진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. 아, 그건 못 봤어요 저는. 약간 지능적, 이 사람은 지능적 안티다.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. 이거는 무조건 안티다.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진짜 저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저는 PR을 야구장에서 그냥 경기에 달겠습니다. 자기 PR은 앞으로 마운드에서 경기력으로 직접 보여주겠다는 최영환 선수. 최영환 선수의 활약도 앞으로 더 많은 기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소확정은 여기까지고요. 장마로 인해 우천 취소가 잦은데 이번 주 굳은 날씨를 이겨내는 불타는 승리로 가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경기장에서 다시 만날게요. 안녕!